내년 정부 예산안의 경북도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00억 원 증액돼 5조 103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. SOC 분야는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72개 사업에 2조 5천억 원을, 연구개발 분야는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을 포함한 93개 사업에 3,500억 원이 담겼습니다. 이외에도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에 48억 원, 신라환경 타임머신 플랫폼 구축에 9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.